자, 돈이 되는 시장 새끼 오늘은 ISIC의 이슬이 전문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종목들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을지 하나씩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급등락하는 종목들 추려봤는데요. 급등락 새끼 함께 확인해 보시죠. 돈이 되는 시장 새끼 먼저 급등락 한 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역시 오늘 시장에서 관심이 많은 테마는 증권형 토큰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증권형 토큰을 허용할 수 있다. 다음 달에 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라는 정부의 발표에 갤럭시아 머니트리와 서울 옥션이 동반해서 10% 넘게 강한 상승세 나타내고 있고요. 반면에 메디톡스는 중국 협력사와 법적 분쟁이 발생했다라는 소식 때문에 6% 가까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급등락하는 종목들 세 개를 추려봤는데요. 이 중에서 어떤 종목을 좀 봐야 될까요, 전문가님? 네, 아무래도 또 증권형 토큰이 또 좀 시장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만큼 오늘 갤럭시아 머니트리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좋습니다. 오늘도 급등이 나오고 있지만 사실 어제도 지금 이 거래일째 계속해서 좀 급등이 나오고 있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하셔야 되는 게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좀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갤럭시아 머니트리는 이제 그 핀테크 플랫폼 종합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자회사인 또 갤럭시아 네스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갤럭시아 네스트가 이제 NFT라든지 이런 이제 증권형 토큰을 발행하는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최근에 STO, 증권형 토큰을 금융위에서 발행을 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관련주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시장에서 굉장히 좀 주도주로서 지금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증권형 토큰은 사실 투자자들이 기업의 금전적인 목적으로 투자라든지 이제 수익을 기대하면서 만들어진 제3자 수익의 어떤 그런 토큰을 좀 의미한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어떤 가이드라인이 좀 없는 것도 사실이죠. 뭐 규율이라든지 체계 자체가 지금 안 잡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은 조금 기대감만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 가이드라인이 제시된 이후에 어떤 흐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보기에는 지금 좀 어떤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좀 단기적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현재 해외에서도 좀 비슷한 사건이 있습니다. 최근 이제 리플코인이 이 증권거래위원회와 또 이제 소송 문제가 또 있죠. 그래서 지금 리플코인 입장에서는 이것은 지금 증권이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증권거래위원회에서는 이제 법률을 어겼다라는 문제 때문에 현재 미등록 증권 판매로 이제 소송을 좀 제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우리나라도 지금 아직까지 제시된 것조차 없고요. 좀 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증권형 토큰에 대한 어떤 발행을 할 것이다라는 것은 좀 기정사실화이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만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갤럭시아 머니트리 또 추가적인 이슈가 하나 있죠. 바로 대한항공과 이런 이제 그 소액결제 시스템을 좀 도입을 하겠다 이런 소식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뭐 소액결제 시스템이 도입이 되게 되면 앞으로 이제 발권을 할 때도 뭐 소액결제 시스템을 이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되면 당연히 갤럭시아 머니트리의 어떤 매출액 증대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좀 가져볼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기대감은 계속해서 가져가 볼 수 있겠고요. 또 거래량 역시도 계속해서 지금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수급 흐름 자체가 굉장히 좀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가격대 좀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요. 일단 이 거래일 동안 너무 좀 급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추격 매수를 좀 하시기보다는 앞으로 좀 6,000원대 이하로 내려오면 접근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현재 단기 저항선을 좀 강하게 돌파했기 때문에 추후에 이제 조정 이후에 8,500원 선까지는 충분히 좀 갈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리스크 관리 관점에서는 손절가는 5,000원대 이하까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갤럭시아 머니트리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증권형 토큰에 대한 이슈가 점점 부각되고 있습니다. 뭐 부동산이나 미술품 투자도 조각으로 좀 투자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갤럭시아 머니트리뿐만 아니라 서울 옥션이나 오늘 K옥션 같은 종목들도 함께 급등하고 있다는 거 한번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가격 전략까지 제시를 해드렸어요. 자, 첫 번째 급등락 한 끼 확인해봤고요. 자, 이번에는 수급이 쏠리는 종목들로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새끼 함께 확인해 보시죠. 돈이 되는 시장 새끼 이번에는 수급 두 끼입니다. 제주은행의 수급이 오늘 좀 몰리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대량 매수가 오늘 터지면서 제주은행이 7% 넘게 상승세, 오늘 기관 매수도 함께 붙고 있고요.
나스미디어도 1% 넘게 상승하고 있는데 외국인이 5거래일째 매수를 하고 있고 오늘은 기관까지 함께 매수에 가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레이는 기관이 3거래일째 매수하면서 오늘 4% 넘게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수급이 쏠리는 종목 세 가지를 확인해 봤는데 자, 이 중에서는 어떤 종목 좀 보고 계세요? 네, 레이 보시면 좋으실 것 레이요? 같고요. 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디지털 네, 진단 이제 치과 기기를 좀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이 굉장히 좀 좋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서 외국인 수급이 관건인 만큼 이 레이 역시도 좀 주목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17만 8천 주까지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좀 오랫동안 바닥권에 있었던 만큼 최근 이런 외국인들의 수급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네,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디지털 진단 시스템은 이 치과에서 치아라든지 이제 뼈에 대한 부분들을 방사선을 이용해서 이제 영상을 취득하는 이제 장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만큼 이제 치아를 진단을 할 때 많이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징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게 이런 자체 기술을 좀 보유를 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사실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부 다 좀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타 기업들은 없기 때문에 이제 국내에서 굉장히 좀 유일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런 것들을 지금 전 세계에서 좀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일본, 중국, 그리고 유럽, 북미까지도 계속해서 지금 수출을 네,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레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수출 의존도가 한 90% 이상으로 해외 상황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최근에 이제 중국 시장 진출을 또 본격화하고 있는 만큼 이런 중장기적인 모멘텀이 좀 생겨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굉장히 좀 이 치아에 대한 임플란트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네,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레이 같은 경우에는 작년 7월쯤에 이 중국의 그 치료기기 유통업체를 또 이제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2024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좀 가동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지금 중국에서 또 하나의 어떤 정책이 하나 있죠. 바로 이제 그 임플란트 표준 가격을 좀 많이 낮추겠다라는 이제 정책들이 좀 도입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런 국민들 입장에서는 임플란트에 대한 수요가 좀 늘어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근데 결국에 이런 치료기기를 어디서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결국에 치료기기를 사는 사람들은 이제 치과 의사들이거든요. 그래서 임플란트를 하는 사람들도 결국 의사이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 진단이 먼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진단을 하기 위해서 이 레이에 대한 이런 장비를 계속해서 좀 레이에 대한 장비에 대한 수요가 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앞으로 레이의 매출액 증가로 네,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중장기적인 밸류에이션이 앞으로 계속해서 네, 좀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또 보자면은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중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이런 고령화 사회에 좀 진입을 하고 있죠. 이에 따라서 앞으로 임플란트 시장에 대한 전망은 좀 굉장히 좀 밝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지금 전망만 좋은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실적에도 계속해서 좀 연결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레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17년도에 매출액이 한 300억 정도였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1,300억대까지 또 증가를 했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1,800억, 네, 2,000억대까지도 좀 육박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뭐 영업이익도 말할 것도 없는 게 올해 같은 경우에 한 400억대까지 네, 또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있어서 네, 역대 최대 실적이 또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레이의 그동안 가장 큰 문제점이 바로 실적과 주가가 좀 다르게 움직였다라는 건데요. 지금부터는 이렇게 외국인들의 수급이 점진적으로 네, 계속해서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도 사실 실적 대비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주목 못하셨던 분들은 지금도 충분히 네, 접근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가격대부터 22,500원대까지 충분히 네, 분할 매수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는 이제 32,000원까지 좀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네, 18,000원 이하까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이 수급과 관련된 수급 두께는 레이였습니다. 레이의 흐름 앞으로 계속 저희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관심 있는 테마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테마 새끼도 바로 확인해 보시죠. 돈이 되는 시장 새끼 마지막으로 테마 새끼입니다. 자, 오늘 역시 NFT 대체 불가능 토큰 관련된 이슈가 있으면서 NFT 테마가 2%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증권형 토큰 테마와 역시 엮이는 것이겠죠.
자, 다음으로 5G, 6G 관련 테마도 오늘 조언을 나타내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를 방문하면서 양자과학 지원 언급을 하면서 관련된 종목들, 텔레필드라든지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기계 섹터는 오늘 좋지 않으면서 0.7% 가까이 하락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가지 테마, 관심 있는 테마도 확인해 봤는데 이 중에서는 어떤 테마에 어떤 종목을 좀 보고 계세요? 네, 일단 5G가 최근에 또 흐름이 다시 좋은 만큼 네. 이 5G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 시장에서 굉장히 좀 주도주로 또 활동을 하고 있는 네. 이제 기가레인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흐름이 굉장히 좀 좋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최근 들어서 거의 역대급으로 또 터져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만큼 이제 시장에서 굉장히 좀 이슈화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인 이런 5G에 대한 전망을 보자면 앞으로 좀 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기가레인 경우에는 이제 RF 통신 부품을 제조하는 기업이죠. 그래서 뭐 주요 거래처로는 이제 삼성전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에 이 삼성전자 역시도 이 5G에 대한 기술력을 계속해서 좀 높여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일본에서 이제 삼성전자가 공급한 이 5G SA 기지국과 또 일본에서 판매되고 있는 이 스마트폰을 연동해서 또 시험에 한번 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세계 최초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동일 네트워크에서 가상 네트워크로 분리될 수 있는 이렇게 독자적으로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있는 이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지금 삼성전자 역시도 5G 얼마나 좀 주력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겠죠. 자, 이에 따라서 앞으로 이 5G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이제 서비스들이 좀 나올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그 기가레인의 RF 통신 부품에 대한 수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뭐 실적에 그렇게 크게 반영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5G에 대한 가입자 수도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도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게다가 최근에 사실 이 5G 가입자 수는 점진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지만 사실 LTE 초기 때에 비하면은 상대적으로 좀 더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원인들을 좀 찾아보자면은 바로 이런 기지국 수가 좀 부족하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5G 주파수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5GHz가 있고 이제 28GHz가 있는데 사실 28GHz는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LTE 대비해서 거의 20배 정도 빠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사실 5G 가입자 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지만 이 기지국 수가 좀 부족하다라는 게 단점이에요. 아무래도 빠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기지국 수가 필요한데 지금 전 세계에서 가용되는 게 한 5,050개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하죠. 그래서 굉장히 좀 부족한 현실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늘어나는 이 5G 가입자 수를 감당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제 기지국 수를 늘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에 따라서 필요한 또 이제 그 기가레인이 가지고 있는 RF 통신 부품에 대한 수주로 연결이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앞으로 기가레인 이 5G에 대한 기대감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실적 개선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 주목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1905원대에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매수가는 일단 1700원 이하대까지 내려오면 접근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2500원, 손절가는 1450원까지 접근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은 최근에 이제 전환 사채 청구권 행사가 있었죠. 12월 29일에 그 유통물량이 지금 7.1% 정도 시장에 풀려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가격에 대한 변동성은 좀 있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최대한 이제 저가에서 좀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올라간다고 해서 굳이 추격 매수하실 필요 없다라는 거 좀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테마 5G 쪽을 보자. 기가레인까지 함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돈이 되는 시장새끼 갤럭시 ISM, 레이 그리고 기가레인까지 함께 잘 살펴보시고 다음 주에도 흐름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슬이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전략,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